아니고 그러니까 여분이 바로 오늘의 학생 아닌가? 오, 나이도 몇 살이에요? 어른데. 저 만으로 14살. 제가 좀 어리긴 한데 그래도 코치가 어려워. 정말 훈련이 시작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카운트 주고 주고 날라가 쓱 코칭해주는 모습 멋있네요. 눈이 매서워요. 느낌이 있어요. 맞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전현체장 경남 대표 승마진에서 1, 2차전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협상배 챔피언이에요. 샵에서 46kg급에서 이렇게 1등을 전국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복싱대회에서 중등부 금메달을 딴 실력자였다. 챔피언이죠. 아, 뛰어나네 진짜로.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길어요. 길어. 그렇죠. 이준희 군을 소개합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가 운영 중인 복싱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주인공. 아, 본님이 운영하십니다. 야, 야호, 같이 스파링 가볍게 해볼 사람 없나? 아무도 하기 싫어. 어려워. 하기 싫어. 실력이 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조금 끌어안는 것 같습니다. 나서질 못하죠. 괜찮아. 이형 관계 없으시다. 같이. 결국 상대로 지목된 정인 선수. 체급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체급 차이가 꽤 나 보인다. 30kg 차이가 나는데. 아, 무서운데요? 펀치가 다를 텐데. 무색하게 빠른 발놀림과 스피드 있는 묵직한 펀치로 밀어붙이는 모습. 어머나. 날아오는 공격을 간단하게 피하고 틈을 파고든 펀치 한 방이면 오. 멀리서 내다보면서 때리네요. 아니, 펀치가 정확해요. 체중에 비해서는 정말 이제 주먹 파워가 정말 센 편이어가지고 이제 주먹이 맞으면은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이제 숨이 넘어가거나 그런 게 한 번씩 옵니다. 그 힘이 어느 정도길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 그렇게 하고 배를 한번 때려보게. 오, 세다. 지금 발은 밀리네요. 지금 버디 한 방에 그냥 숨이 안 쉬었어. 한 70% 정도 그러니까, 때린 것 같아요. 최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100%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복싱에서 파워만큼 중요하다는 스피드. 야. 이 20초 동안 몇 번 정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네? 시작! 야, 빠르다 빨라. 원투 원투. 흐트러짐 없이 펀치를 이어가는데. 3, 2, 1, 끝. 뒤로 갈수록 더 빨라졌어요. 잘한 것 같아요? 많이 묻힌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을 좀 해보자면 끝을 모르고 연타 중인 주먹. 10초에 무려 60회 타격. 1초에 6번이나 펀치를 날렸다. 우와, 이게 가네요?